내가 한 번도 이제 방송에서 이 몸무게를 공개한 적 없었는데, 안 궁금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여자, 아유, 뭐, 채찍질, 이게 무슨 세 자리입니까? 세 자리 아닙니다, 이거. 어, 인테리어 괜찮게 해놨네. 아, 근데 회원들도 많고, 운동을 해야 돼. 아,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몸무게 한번 올라가 볼까? 어? 몸무게 아이가? 아닙니다. 아, 이거 몸무게 아이가? 그래, 몸무게 그래. 저기 있어. 아, 그래. 아, 나 몸무게인 줄 알았습니다, 형님들. 예, 몸무게인 줄 알았는데, 몸무게 아니네. 아, 떨리는 거네. 예, 저 앞에 몸무게. 체지방 측정하는 거라고? 예. 지방이 얼만큼 있고 이런 거 다 나오나? 예, 몸무게랑 다 나오나. 아. 이거, 엄마, 와. 무슨 거야, 엄마? 어, 그래, 잡아야 된다. 이걸 잡아야 된다. 뭘? 그래. 이래, 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 잡아봐라. 시기 들어라, 임마. 다시 찍어라. 120점 탈출 아니다. 마, 이거. 마, 거짓말 하면 종이 다 나온다, 와. 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시기면 시기인데 좀 해라. 자, 몸무게가. 팔을 벌려야 된다. 니키 몇인데? 177. 고마워지 마. 170밖에 안 되는 게. 개소리가 없네. 팔을 벌려야 한다고, 이렇게. 어떡해. 그래, 비제, 새끼 내려라. 됐나, 끝났나? 아, 이거 20%, 30%. 40%, 50%, 60%, 70%, 80%, 90%. 자, 보이지? 뭔데? 지방 얼마 없네? 체지방이 제발 얼마. 에? 이 글자 안 피나? 체지방이 얼마인지. 많은 거가. 어? 지방 많은 거가. 그거 이제 나오면 또. 어, 보자. 여기 이제 상품을 한번 해드려라. 당뇨에 일반적으로. 당뇨에 합병증이 임마. 복당에 한다는 말인데. 근데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상담을 딱, 상담 내용. 원래 일반 회원들은 할 때 있잖아. 그건 안 됩니다, 회원님. 보시면, 여기가 표준선인데. 어디? 저, 볼펜에 제가 표준선. 자, 제 건강을 챙겨드릴게요. 요 근 선이 표준선입니다. 체중이 거의 표준만큼 불어나 있어요. 표준 이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적정 체중이 85여야 되는데 20kg가 오버가 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근데 근육량은 당연히 체중이 높으니까 근육은 높고, 근데 지방이 제일 높게, 체중보다도 지방이 그래프가 더 높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몸속에 근육보다는 지방이 좀 더 많다. 근데 그 많다가 됐어, 많이 많다라고 많이 많다 생각 많이 많다 이게 다 생각 똑같은 그래프를 느끼고 있어요. 아, 그만큼 살이 쪘다 이 말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다 표준 이상, 지방 표준 이상, 표준 이상 다 표준 이상이고, 근데 이제 부위별 근육은 위에는 좀 근육이 있는데 배랑 다리 쪽이 약하다. 표준 이렇게 상체형이다. 아, 그래서 아까 넘어졌구나.